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이어서 이 쇼단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API에 있는 그런 검색, 파이썬 API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또 다양한 정보들을 몇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제 전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제가 이제 API 키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코딩을 해서 총 결과 정보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IP 정보들을 매칭하는 것들에 대해서 IP 어드레스 정보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포트 정보 같은 경우나 이제 이런 조직 정보, 그 다음에 로케이션 정보들, 뭐 컨트리의 네임 정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씩 좀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코드가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출력되는가 여부들을 좀 살펴봤는데, 위쪽에다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 이제 트라이, 에웨이 처리를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요 에웨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라이 입세션으로 해서 쇼단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API 에러, 가면들 API가 제대로 불러오지 않거나 결과들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API 키들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을 때 오류를 발생하는 것을 이제 에웨이 처리를 시키는 겁니다. 만약 요것들을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후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냥 오류만 발생할 뿐 위쪽에 있는 결과들까지 이제 안 나오면은 어디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라이 입세션을 통해서 API에서 제공하는 API 에러, 요것을 기능을 이용해서 출력물을 하나 이렇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요게 이제 서치 API를 이용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면은 결과들을 보시면은 이제 포트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 IP, 내가 검색하고자 있는 IP에서 포트들이 뭐가 열려있는지, 이런 포트 정보들, 요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조직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오거니제이션 정보들 같은 경우나, 그래서 ORG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은 위쪽에 또 있어요. 그래서 ORG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오거니제이션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뭐 컨트리 네임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시티 정보들, 이건 널 값으로 이제 돼 있는 애들 있고, 컨트리 네임이나 컨트리 코드 같은 거, 이제 러시아면은 컨트리 코드는 RU 이렇게 표기된 것들이 있죠. 근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널로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API에서 제공된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이렇게 널이라고 표시된 것들을 가져오려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또 어떻게 이제 처리가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포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널로 된 것들은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 정보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 정보는 아까 우리가 똑같이 매치 정보에서, 프린트, 그 다음에 매치에서 포트 정보였죠. 그래서 포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거니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널 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get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우선 한번 결과값들 봅시다. 매치, 그 다음에 우리가 get, 그 다음에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내가 가져오려는데 없으면은 NA로 처리해줘라 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널로 되어 있는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IP 주소하고요 그냥 그대로 이제 처리하면 되고, ORG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 데이터가 있다면은 ORG 정보, 우리가 매치해서 ORG 정보들을 가져와라 이 말이고요, 없으면은 NA로 처리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은 얘가 만약 널값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했을 때는 여기서는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get이라고 하는 함수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정보 같은 경우에도 웬만큼 이제 널은 없어요. 그래서 로케이션 정보를 저희가 이제 가져오죠. 그래서 매치, 그 다음에 로케이션, 아까는 이제 로케이션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컨트리 네임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가져올 겁니다. 전번에 전에 저희가 설명을 했듯이 이 안에 이제 JSON 파일 같은 경우에는 부모 정보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자식들 정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져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한 단계씩 가져오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이제 제대로 가져오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API 정보들 결과 사례들을 보면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IP 정보만 가져올 뿐 아니고 이제 포트 정보, 이제 OLG 정보, 로케이션 정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색한 것 중에서 5개 정보죠. 그래서 IP의 5개 상위 IP 정보에서 원하는 것들을 쭉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get이라고 하는 함수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정보들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JSON 파일 형태는 이렇게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웹 서비스에 이제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입력한 것들, 웹캠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는 이제 우리가 입력을 미리 여기다 입력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 정보들을 외부로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